야, 너 퇴직금 있지? 투자 안 하냐? 나 아는 친구가 사업하는데 평균 월 매출이 1억이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요즘에 이 사업 확장을 하는데 투자 모집을 한다네. 야, 너 돈 있으니까 한번 투자해봐라. 소개해줄까? 야, 내가 어제 들었는데 이 허당그룹이 이제 호재가 막 터지고 주가가 폭등한다고 하더라고. 너도 한번 투자해봐라. 요즘같이 어수선하고 퇴직자가 늘어나고 금리까지 내려가면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. 외환이나 이제 금 선물 시장에서의 이제 등락 여부, 그리고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의 등락 여부는 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시세 조작이 불가능하지만 이 개별 종목은 시세 조작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른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만 듣고 들어가서 독박 쓰고 피 같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이번 영상은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당시의 수준의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었어요. 그리고 투자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너무나 많고, 또 설령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혼자 벌기도 바쁜 게 사실이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저는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독박 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자, 그렇다면 독박을 안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? 그렇죠. 투자를 안 하면 독박 쓸 일도 없죠. 그러나 남들도 다 하는 걸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독박 안 쓰는 게 어디예요? 그리고 또 아나요? 독박 안 쓰고 운이 좋으면 벌 수도 있겠죠. 그렇죠? 자, 내용을 이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, 구독,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. 평소 주식 투자에 주자도 모르고 투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, 게다가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이게 오른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지만 그래도 무슨 회사인지 한번 보려고 이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종목을 검색을 해봐요. 보니까 주가가 싼 건지 비싼 건지도 모르겠고, 또 토론에 들어가 보니까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통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겠고, 또 기업을 보려면 재무 상태를 봐야 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클릭을 해봐서 보니까 더 모르겠고,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믿고 가보자 하고 따라 들어가면 100% 개거품물 일이 발생을 해요.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3개월 단위를 이제 분기라고 하죠.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말까지를 1분기, 4월부터 6월 말까지를 2분기, 뭐 이런 식으로요. 매출, 이건 뭐 들어보셨죠?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받은 돈을 매출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딱 볼 때 얘네들이 도대체 얼마나 팔지? 라고 이제 궁금할 때 보는 게 매출인 거예요. 쉬운 예를 들자면 이제 100원짜리 호떡을 파는 호떡 가게가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300개를 팔았어요. 그러면 이제 호떡값이 100원이니까 곱하기 300개 하면 3만 원이죠. 그러면 이 호떡 가게의 1분기 매출은 3만 원인 거예요. 이해가 되셨죠?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회사나 기업을 볼 때 얘네들이 팔아서 도대체 얼마를 남기지 궁금할 때 보는 게 영업이익이에요. 예를 들자면 아까 그 호떡집 1분기 매출이 얼마라고 했죠? 그렇죠. 3만 원이라고 했죠. 그럼 이 3만 원 팔았다고 3만 원이 전체 수익이 되나요? 아니죠. 호떡 3만원어치 팔기 위해서 들어간 재료비, 인건비, 월세, 홍보비, 공과금 뭐 이런 거 등등등, 그럼 이걸 빼야 되겠죠. 그래서 1분기 매출 3만원에서 이것저것 다 뺐더니 3천원이 남았어요. 그러면 이 호떡집 1분기 영업이익은 3천원인 거예요. 혹시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야, 투자하는 사람이 분기도 모르고 매출도 모르고 영업이익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? 라고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있습니다. 많아요. 제가 알기 때문에 굳이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.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아까 영업이익이 얘네들이 이걸 팔아서 도대체 얼마를 남기지 궁금할 때 보는 게 영업이익이었다면 영업이익률은 얘네들이 물건을 팔아서 도대체 몇 프로를 남기지 궁금할 때 보는 게
영업이익률이에요. 자,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호떡집 1분기 영업이익이 3,000원이었죠. 여기에다가 1분기 매출액 3만원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영업이익률이 나와요. 이걸 또 계산을 해보면 10%가 나오죠. 100원짜리 호떡을 팔면 10원을 남긴다라는 뭐 그런 말이겠죠. 아, 그리고 이 기업 실적표를 보시면 이게 전부 다 계산이 되어져서 나와 있으니까요. 굳이 이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혹시 이걸 내가 다 알아야 되나 하시고 이제 압박받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 공식은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용어를 한 네 가지 정도 알았다면 또 이걸 바로 응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. 자,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 보시면 삼성전자 올 2분기 매출 56조 1300억 원,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. 무슨 뜻이죠? 그렇죠. 56조 팔고 나서 물건 팔기 위해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 이것저것 떼고 했더니까 6조 6천억 원 남았다라는 거죠. 자, 2번.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4% 줄고 영업이익은 55.6% 줄었다. 조금 이상하죠. 매출은 4%밖에 안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55.6% 줄었다. 이게 무슨 뜻이죠? 그렇죠. 총 판매한 액수는 4%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많이 팔았지만 이거저거 들어간 게 많아서 작년보다 55.6% 이익이 덜 났다라는 뜻이죠. 3번. 답이 딱 나왔죠. 1년 전보다 60% 가까이 반도체 DRAM 가격이 급락하고 갤럭시 판매 부진에 있었다. 더 쉽게 말해서 이 호떡을 작년처럼 3만원어치 팔기는 팔았는데 올해 이 시장에서 이제 호떡 가격이 60% 정도나 이제 가격이 다운이 돼서 많이 팔기는 했지만 그만큼 못 벌었다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위에 그래프를 또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작년 2분기에는 27%에서 올해 2분기는 11.8%로 진짜 55.6% 줄었어요. 단기 순이익, 이거 기사나 뉴스에서 보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이 단기 순이익은 아주 쉽게 말해서 이 사업체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벌어들인 순이익을 단기 순이익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최종적으로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얼마일까가 이제 궁금할 때 보는 게 단기 순이익이에요. 그러니까 아까 그 영업이익 있죠. 그 영업이익에서 이 회사가 이제 법인이라 그러면 법인세를 또 빼고 대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대출 이자도 빼고 투자해서 손실 본 게 있다 그러면 이제 투자 손실금도 빼고 또 반대로 이제 예금을 해서 예금 이자가 있다 그러면 이건 또 더하고 또 투자해서 또 수익을 봤다 그러면 이 수익금도 더해서 산출한 값이 단기 순이익이에요. 그러니까 영업이익까지는 본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게 영업이익이고 단기 순이익은 본업 이외에 뭔가를 이제 수익을 받거나 손실을 본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산출한 값이 단기 순이익이에요. 그러니까 순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쉽게 말해서 이 투자를 할 때 왜 이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의 이 수치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요 영업이익의 수치로는 이 사업의 아이템이 괜찮은가를 판단할 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단기 순이익의 수치로는 이 기업이 좀 안정성이 있을까 이걸 좀 판단할 때 보는 게 단기 순이익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의 차이가 좀 현저하게 크다 그러면 사업 아이템으로 번 돈이 어디선가 새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. 순이익률은 단기 순이익률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률이 얘네들이 팔아서 도대체 몇 프로를 남길 수 있을까를 볼 때 보는 게 영업이익률이었다면 이 순이익률은요 본업 이외에 수익과 손실까지 최종적으로 다 빼서 남기는 순이익이 몇 프로일까가 궁금할 때 보는 게 순이익률이에요. 아, 제가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가 되시나요? 아, 이해가 돼야 될 텐데. 쉽게 예를 들자면 아까 호떡집 영업이익률 구했던 그 공식과 똑같아요. 그러니까 호떡집의 1분기 단기 순이익이 2700원이었잖아요. 여기에다가 1분기 매출액 3만원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답이 나와요. 계산해보면 이제 9라는 게 나오죠. 그러니까 이 숫자 9가 이 호떡집 1분기 단기 순이익률이에요. 그러니까 아까 영업이익률이
10%였고 순이익률이 9%니까 별 차이가 안 나죠. 그러니까 중간에 세는 게 많이 없다라는 뜻이에요. 이 호떡집은요. 이건 아마 경제나 이제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걸 한국말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자본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을 했을 때 도대체 몇 프로의 수익을 버느냐, 이게 좀 궁금할 때 보는 게 ROE인 거예요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우리가 이 ROE를 볼 때 보통은 은행 금리보다는 한참 높아야 돼요. 그러니까 한 5%, 한 10%. 예를 들어서요, 호떡집을 차리는데 내 자본이 50만 원이 들어갔어요. 그리고 1년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1년 단기 순이익이, 그러니까 순수익이 만 원이 나왔어요. 그러면 5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만 원을 건졌으면 몇 프로죠? 그렇죠, 2%죠. 지금 기준금리가 1.5%잖아요. 그러면 은행 금리도 1.5%라고 치자면 지금 이 호떡집 사장은 은행 예금이자보다 0.5% 더 버는 거예요. 진짜 쇠가 빠지는 거죠 지금. 자, 정리 잠깐 할게요. 어떤 기업을 볼 때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익률이에요.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이익률 세 가지가 있었죠. 그러니까 영업이익률, 그리고 순이익률, 자기자본이익률, ROE.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걸 잠깐 정리를 하자면, 자, 이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도대체 몇 퍼센트의 이익을 보느냐를 볼 때는 영업이익률을 보는 것이고, 이 사업체가 최종적으로 이익을 몇 퍼센트를 내느냐를 볼 때는 순이익률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 기업은 자기 자본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이 얼마가 되느냐 궁금할 때 보는 게 ROE예요. 여러분,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? 아, 제가 갑자기 퍼뜩 드는 생각이,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고, 그분들이 이제 혹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독박을 쓰지 않도록 해드리겠다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는데,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, 이게 만약에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뒷부분에 독박을 쓰지 않는 이 방법에 대한 엑기스를 말하더라도 이게 소용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자르고 한번 영상을 올려봐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보고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고 뭐 다 된다 이러면 이어서 제가 쭉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. 만약에 설명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나름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,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일단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2부가 나올까 좀 궁금하네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 My mind.